저 형수님. 야 잠깐만 잠깐만. 너 있잖아. 너 절대 저 옆으로 가지 마라. 알았지? 어? 아 그리고 최서방. 자녀는 여기 왜 들어오나? 그냥 밖에서 잠이나 자지. 어? 왜 귀에 들어와? 왜? 왜? 아이 고모부가 어디 못 올 때 들어왔어? 자기 집인데 왜 못 들어와? 자기 집이라니. 여기는 어디까지나 수지 집이고 수지 친정이야. 고모부 맘 단단히 먹어요. 아무래도 장기전이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 가방 쓰면서 예나 방에서 주무세요. 저기 형수님 저기 있잖아 있잖아 수지야 너 전혀 위축될 거 없다. 네 옆에는 항상 오빠가 있다. 오빠 알았지? 어?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이거야. 어? 인정사정 알았지? 아, 오빠 응. 그러니까 우리는 고모부 겁먹을 거 하나 없어요. 저희가 말만 저렇게 뻥뻥 심했지 힘 하나 없어요. 올라리 올라리 내가 무슨 뻥을 친다고 그래. 무슨 뻥이 무슨 아 그만 좀 해. 아 둘 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나 붙이고 어,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니 부부싸움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뭐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 동원 씨 우리 그냥 올라가요. 예 아니 올라가요. 저 그럼 아니, 이만. 아니 수지야 수지야. 아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간밤에 술을 더 마셨네 그냥. 아우 골 땡겨. 아우 가만. 내가 이거 또 뭐 술김에 또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아, 내가 이제 디에나 씨 앞에서 내가 입이라도 뻥긋 하나 봐라. 그냥 자쿠를 확 채워갖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 진짜. 하이순 씨. 아유, 네. 어우, 디에나 씨! 아니, 여기 웬. 아니, 어제 갤럴리 와서 영화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 제가 언제요? 야, 제가, 예? 제가 밥도 쏘고 그랬으니까 언제 디에나 씨가 한번 저 영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영어. 잉글리시! 아, 예, 제가 그랬죠. 그 혹시 제가 뭐 술 먹고 다른 소리 한 거 있나요? 뭐 혹시 해주겠다든가 아니면 뭘 하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네, 했어요. 예? 언제 한번 영화나 봐요. 언제 야유회나 같이 해요. 칩처럼 변하게 자주 들리고 부르세요. 아예 여기를 영옥항해실로 쓰든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언제 우리 시골집에 한번 가요. 제가 남해안을 풀코스로 돌면서 싱싱한 화려해 하고 전복, 해삼에 소주를 캬. 순순씨, 왜 그러세요? 순순씨! 언니는 그런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죠?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 그이가 저한테 얼마나 멋진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내가 너 데리고 살아야겠다. 우리 그이가 딴 날은 몰라도 프로포즈 했던 날은 꼭 챙기잖아요. 도우씨! 하지 마요. 미안해요. 아 왜?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던 그때처럼 왜 매년 챙겨줬었잖아.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